Next in order to the magistrate, 치안판사 양반들 바로 다음에 in order는 순서상이란 말이고요. Next to 이렇게 붙여서 보시면 되겠고요. 주어가 came 다음에 뒤로 빠져 있습니다. 순서에 있어서 치안판사들 다음으로 the young and eminently distinguished divine. 그 젊고 탁월하게 저명한 두드러진 목사가 왔다. From whose lips the religious discourse of the anniversary was expected. From whose lips 이거 콤마 위치 구문하고 마찬가지죠. 근데 who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om his lips 문장은 그냥 끊고서 whose를 his로 바꿔서 의미 파악하시면 되겠는데요. whose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divine이죠. 이 목사의 입으로부터 the religious discourse 성스러운 담론 설교죠. Of the anniversary 경축일의 설교가 기대가 되었다. His was the profession at that era. 그의 직업은 이런 직업이었다. 그 당시엔. In which intellectual ability displayed itself far more than in political life. In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the profession이 되겠죠. 이 직업에서 지적인 능력이 스스로를 발휘합니다. 정치적인 삶에 있어서보다도 훨씬 더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지적인 능력이. For, 이유를 가리키고 있죠. Leaving a higher motive out of the question. Leave는 남겨두다, 젖혀두다 이런 말이고요. 더 높은 동기를 out of the question, 논외로 젖혀두자면 it offered inducement. Inducement는 자극이나 동기입니다. 그것은 직업이 되겠죠. 이 목사 직업은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동기를, 강력한 동기를. 뒤에 나온 powerful enough to win 이 부분이 전부 inducement를 꾸미는 겁니다. 뭐뭐 할 정도로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적인 능력이 있는 양반들이 목사직을 하지 정치 쪽으로 안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In the almost worshipping respect of the community. 공동체의 거의 숭배하다시피 하는 존경에 있어서 공동체가 정치에 있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도 이 목사를 더 존경했다는 맥락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Enough to 하면 뭐뭐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한인데 win 하면은 이기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끌어당기다, 설득하여 뭐뭐하게 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most aspiring ambition 이것을 설득하여서 가장 높이 솟아오르려는 야망을 설득하여서 어디로? Into its service. It는 목사직이겠죠? 네, 목사직의 봉사로 설득하여 끌어들일 만큼 강력한 그런 동기, 자극, 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존경, 거의 숭배하다시피 하는 존경을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 그걸 끌어들일 정도로 강력한 동기를 지니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Even political power, 심지어 정치력조차도 as in the case of Increase Matter. Increase Matter의 경우에서처럼 Increase Matter는 코트 매터라고 미국 초기 청교도 역사에서는 많이 나오는 청교도가 있는데 그 아버지입니다. 선구적인 청교도고요. 1639년에서 1723년까지 살았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목사이자 저술가였었죠. 이 이의 경우에서처럼 정치력조차도 was within the grasp of a successful priest. 성공적인 목사의 손에 놓여 있었다. 종교하고 정치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 얘기죠. 기본적으로 목사, 종교계의 지도자에게 강한 정치력도 함께 있었던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 was the observation. 그러니까 이 앞에 얘기는 지금 뭐냐면 이 젊고 두드러지게 탁월한 이 목사 양반이 이제 치안판사들 뒤에 오는데 그 직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물론 딤스데일입니다. 선거일 축하 설교를 하기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 직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치하고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었죠. It was the observation of those who beheld him now. 지금 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관찰이었다. 뭐가 그러냐면, that 이하가 never since Mr. Dimmesdale first set his foot on the New England shore. Dimmesdale 씨가 처음으로 New England 연안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로 never 부정어가 앞에 나와 있죠. 지금 도치가 됐습니다. Had he exhibited such energy? 이런 활기를 드러낸 적은 없었다는 것이 지금 목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관찰한 바입니다. 목사님 웬일이시지? 저런 활기찬 모습 본 일이 없는데?
그런 반응들을 주변에서 보이고 있죠. Such energy as was seen in the gait and air. Gait는 발걸음이고 air는 태도입니다. 에서 보이는 음바와 같은 그런 에너지를 드러내 본 적이 없다. With which he kept his pace in the procession. 이 행렬에서 끼어서 지금 지나가고 있죠. 계속해서 발걸음을 띄고 있습니다. He kept his pace. 발걸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발걸음과 태도에서 드러난 에너지.